자, 오늘은 전북 부안군 토지 최근 3년간 실거래 내역 중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다.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최고 높게 거래된 땅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미리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거래 내역 중에서 공통점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안 시내 땅과 바닷가 쪽 땅. 이게 10위권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죠. 예전 블로그라든지 옛날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공통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가격이 최고로 많이 오를 곳은 당분간 시내와 바닷가 쪽이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투자자 시장과 실수요자, 실사용자가 붙어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안 시내와 바닷가 쪽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위부터 6위까지 한번 보면요. 1위가 부안읍 서외리 1-2번지. 이게 3평밖에 안 됩니다. 평당 975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3평은 실거래자에 의해서 뭔가 여기를 부수고 새롭게 짓는 개발업자에 의해서 거래가 비싸게 되었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알 수가 있겠죠. 2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덕리 부안읍이죠. 1위도 부안읍, 2위도 부안읍입니다. 여기도 두 평밖에 안 돼요. 787만 원. 그러니까 이두 평을 반드시 매입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래서 이두 평을 비싸게 매입했다. 이러한 내용을 좀알수 있고요. 3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읍 서외리입니다. 5평을 평당 630에 매입. 4위도 서외리. 45평은 평당 608만 원에 매입. 5위 서외리 1평. 와, 이거는 평당 1000만 원이 넘었네요. 대신에 한 평밖에 안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매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6위를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5위까지는 부안 시내이다가 6위부터는 바닷가 쪽입니다. 대학리 변산 해수욕장 1선 6위 1-6번지가 평당 554만 원에서 총 6억 8,2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뭔가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실제 뭔가 짓기 위해서 거래된 금액이 바로 평당 554만 원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1위부터 5위까지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거래된 내역이기 때문에 고가에 이렇게 평당가를 찍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제가 지도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도로 실거래 내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가 부안읍 서외리 1-2번지. 3평짜리가 975만 원에 거래가 되었죠. 자, 여기 위치를 보면 부안 시내에서 딱 중심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부안읍 터미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부안 터미널에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롭게 리뉴얼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뉴얼 과정에서 여기 앞에 전면을 굉장히 많이 물고 있는 빈 땅들을 여러 개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그래야 건물도 반듯하게 올릴 수 있고, 이 나름 부안에서 중심 랜드마크인데, 여기 공간만 딱 놔두고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짜투리 땅까지 다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고가의 금액이 거래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코로 한번 볼게요. 이 땅이죠. 굉장히 조그만한 3평짜리 땅입니다. 이게 평당 743만 원. 1등으로 최고가에 거래가 되었고, 2등은 바로 옆입니다. 봉덕리이긴 하지만 서외리랑 봉덕리는 붙어 있죠. 이 땅도 743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터미널을 짓기 위해서 뭔가 터미널을 짓고 주변 땅을 확보해서 건물을 예쁘게 짓고 출입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 앞에 땅까지 비싸게라도 매입을 했다. 뭔가 실수요자, 실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비싸게 거래된 내역이다. 자,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3위를 보겠습니다. 자, 3위는 서해리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신 여기 터미널에서 좌측편, 여기가 이제 서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도 뭔가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이 땅이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가에 거래가 되었다. 평당 630에 거래가 되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는 자주 다녀서 아는데 여기가 부안 축협 플라자가 새롭게 건물이 지어집니다. 3층인가 2층까지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자, 부안 시내도 보면 이제 하나씩 뭔가 실수요자에 의해서
땅이 매입되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도로죠. 가로축 메인도로. 여기 신규 아파트도 좋은 입지니까 들어왔을 거고, 이쪽 라인으로 우리 어제, 저번 시간에 상업용 건물 1등, 평당 1,400 찍은 게 바로 여기였죠. 시가요원. 우리 유튜브 보시면 저번 시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이 건물 포함해서 평당 1,400, 부안군 내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땅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라인에 뭔가 좀 있죠, 뭐가. 여기도 비싸게 거래되고, 여기도 비싸게 거래되고, 여기도 방금 보셨던 여기도 비싸게 거래됐다. 뭔가 건물 짓는 실수요자에 의해서 비싸게 거래되는 입지이구나. 이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땅. 이것도 비싸게 거래됐어요. 평당 608만 원. 이게 4위입니다. 3위와 4위가 붙어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개발업자가 이 땅을 단체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건물을 반듯하게 지을 수 있고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싸게 매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짜투리 땅은 반드시 매입해야 여기서 바로 좌회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땅을 밟고 들어갈 수 있는 확보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라도 매입을 하구나.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보면은 뭔가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짜투리 땅을 사들여야지만이 뭔가 개발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비싸게 돈을 주고 거래됐다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1등은 저는 변산면 대학리 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땅이 보면 평당 554만 원, 총 6억 8,2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억 8,200 찍혀있죠? 최근 3년간 최고가에 거래된 금액 내역입니다. 평당 550에 거래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리라는 곳은 어디일까? 자, 여기가 새만금 개발지입니다. 관광 레저 용지가 앞으로 들어올 곳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해수욕장이 바로 변산 해수욕장입니다. 근데 변산 해수욕장 자체도 바다 연구 조망이 나오는 땅들은 몇개안 됩니다. 자, 요게 다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답니다. 근데 일부 공용 주차장도 있고 여기 앞에는 이 공원입니다. 이거는요. 공원이라서 건물을 못 지어요. 그리고 이 땅은 전라북도 교육청 수련원 교육청 땅입니다. 요거는 주차장이고 여기는 캠핑장이고. 아, 그러면 연구 조망 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거밖에 없어요. 몇개안 되죠. 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정도로 연구 조망 뷰가 확보되는 땅은 몇개안 됩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내용을 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가까운 해수욕장은 한 번쯤은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놀러 갔는데 바로 부안군 가셔가지고 영화를 본다든지 할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놀러 간 사람들은 다 해변으로 바로 이동해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호텔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 놀러 가보시면 제주 공항에 내려가지고 바로 시내 가는 사람 없죠. 당연히 애월 쪽으로 카페를 들려서 차 한잔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관광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지와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은 땅값이 오르면 올랐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제일 많이 저는 올라간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곳이 바로 변산 해수욕장입니다. 왜냐면 관광지 옆이니까. 우리가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부산의 송정 해수욕장도 보면 바로 옆에 여기 110만 평 규모의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여기 2천만 원 했던 게 땅값이 지금 평당 1억이 넘어요. 1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과거 낙후되어 있던 그냥 조용한 해변이었습니다. 조용한 해변. 근데 뜬금없이 이런데 시골이 갑자기 관광지가 되면서 가까운 해수욕장은 한 번쯤 들리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선행된 사례를 우리가 보면 알수 있겠죠. 그럼 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보면 역대급 개발이죠. 역대급 개발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국책 사업입니다. 관광 레저용지부터 잼버리 국제행사, 그리고 신항만도 있고 스마트 수변도시, 국제협력지구, 그다음에 국제공항도 들어오고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그럼 이축도로 타고 관광객들이 쭉 오죠.
관광지 놀고 당연히 해변으로 한 번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한 번쯤은 가는 곳은 변산 해수욕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은 앞으로 점점점 기소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저도 이쪽 라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이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최근 최고가에 거래가 되었다. 또 추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바로 옆에 주차장 보겠습니다. 대학리 주차장이 개인 건지 국가 건지? 대학리 61-5번지. 여기 보면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거란 말이에요. 공짜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카페를 짓는다. 그러면 카페를 지을 때 우리 주차장 확보는 필수죠. 우리가 변산 해수욕장까지 걸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택시 타고 오는 사람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전부 차를 타고 이까지 와서 이제 카페나 식당을 즐기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바로 주차장입니다. 이 땅값도 비싼데 주차장까지 확보 여러 개 하려고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돼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옆에 무료 주차장이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간절곡 가볼까요? 자, 이것도 예전에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간절곡도 보면 외곽지 관광지예요. 여기서 보면, 예, 부산에서 외곽지죠. 여기 안에 투썸플레이스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체 주차장은 없어요. 여기 자체 주차장은 없는데, 여기 앞에 보면 간절곡 울주군에서 굉장히 큰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차를 거의 300대 이상 댈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럼 이 카페는, 이 카페 사장님은, 이 건물 주인은 이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돈을 주고 땅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마창대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앞쪽도 보면 공용 주차장을 활용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보이시죠? 여기 앞에 이 땅이 군유지입니다. 공용 주차장이거든요. 이 창원의 귀곡동이라는 곳의 카페인데 이 스타벅스도 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공용 주차장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타벅스는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런데 투썸은 일부 주차장도 이렇게 확보를 해놨는데 스타벅스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공용 주차장이 대거 들어서면서 여기 일대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다. 자, 그럼 변산도 마찬가지겠죠. 변산도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굉장히 큰게 있죠. 그래서 여기 바닷가 쪽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조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뷰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 자, 카페를 지었다. 요런데. 굉장히 이쁩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여기 변산, 내용도 나와 있죠. 여기 글귀도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바닷가의 중심이기 때문에. 요런 데도 인증샷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가 아, 좋은 곳이구나. 좋은 입지구나. 여기에 횡단보도도 있고,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요런 데도 건물이 지어질 거다. 자, 그럼 요까지. 이런 데도 건물, 상가주택이나 횟집 건물이나 뭔가 유흥이 들어올 수 있는 쓸만한 그런 건물들을 지으면 장사가 굉장히 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좀 보고, 어떻게 거래됐나 보고, 어떤 게 비싸게 거래됐나 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그런 걸좀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